싸우고 온 아이, 집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일단은 이제 주먹부터 나가는 거. 네. 그리고 맞았는데도 엄마 하고 울고 오는 이 아들 어떻게 좀 그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속 터지죠. 일단은요. 아, 일단 위로가 되네요. 선생님도 네. 속 터진다고 하시니까. 네. 아 근데요 이게 가정이요. 사회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회성을 배우는 아주 좋은 환경이 가정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 관계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형제, 자매, 남매끼리는요. 그야말로 또래와 약간의 상하, 그다음에 서열 이런 걸 배우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네. 자, 근데 이 댁에서는 엄마가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요. 그 딸내미한테 오빠를 때리면 어떻게 하니?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럼요. 어떤 상황에도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네요. 정말. 네, 왜냐하면 네. 오빠를 때리면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이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꼭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네. 그러나 이건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사회성이라는 거는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을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맞네요, 맞네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런 아주 내재화된 기준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은 일반적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가 살다 보면 화날 때도 있을 거야. 속상할 때도 있을 거야. 그런데 화난다고 해서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그렇죠.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네. 그래서 딸내미한테 그걸 가르치셔야 되는데 네. 아까 엄마가 전화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거와 안 되는 거야는 다 약간 달라요. 아, 네. 네, 하지 마 이랬을 때 할 네. 건데 이러면 이 모든 통제권을 아이가 가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 어떤 법률과 질서와 부모가 가르쳐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내가 너를 가르쳐주는데 이거는 안 되는 안 거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가 뭐 마음에 들면 네 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싫은데요? 이렇게 되면 네 이건 잘 못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하면 뭐 욱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눈빛 보고 저 한 대 칠 뻔했어. 하지 말 안 돼. 안 돼. 안 돼. 네, 그래서 사실 안 된다는 거 가르치셔야 되는데요. 네네.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런 면에서는 어떨 때 같은 내용의 말을 전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구나.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그렇죠. 따라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질서는요, 꼭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건 가르침이기 때문에 타협을 보거나 권유를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